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 많은 동물의 예들이 번식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물 속에 사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요즘 희한하죠. 눈이 없어요. 서로 못 봅니다. 얘네들이 교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수컷이 가서 손가락으로 암컷 앞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암컷이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는 순간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먹을 거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다시 앉으면은 그럼 이제 교미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낭만이라고 전혀 없는. 여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번식은 잘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사마귀의 교미 장면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머리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수컷에 머리가 없죠? 네. 이 머리가 어디 갔냐면 거꾸로 돼 있나?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암컷이 드셨어요. 머리. 그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보면 수컷은 되게 작잖아요. 암컷은 되게 크고 수컷도 아마도 내가 잡아먹힐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할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심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뇌죠.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의 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이 암컷이 그 걱정 근심 가득한 뇌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미가 잘 됩니다. 몸은 없는데 없는데도 그게... 예, 사마귀는 머리가 없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 구조가 곤충과 다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남성분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주저주저해요. 주저주저하죠. 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하는 기능들이 전두엽에 관여를 합니다. 이마에 있는 부위인데요. 술을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은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서로? 네, 서로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 다처제.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근데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 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는 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욕정의 단계, 그 다음에 끌림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정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네. 사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초에 이제 뜨거운 감정을 싫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또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원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우리 이뇨를 배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 굉장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네.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한 번쯤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네? 혼자서 좀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매번 가서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내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날짜가 3박 4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날짜를 이제 디데이로 해서 손꼽아 기다린 거죠. 19, 8, 7 해갖고 그날이 딱 오고 이제 버스 태워 보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로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걸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잘 도착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날 밤에 심야 열차를 버스를 타고. 약간 수습하시는 여기까지? 예, 기억은 뭐 예,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정을 만드는 신경 기전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 암컷,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같은 둘째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웬 외도를 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 특수 뇌 부위인데요. 시상하부에.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 그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있었으면 불티나게 팔리시죠.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 그러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이요? 다들 외도 이야기에 있었죠. 예, 다들 너무 발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관심이. 다른 기회에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저 남자가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외도형 수컷 쥐하고 가정적인 수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공간학습 능력을 테스트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외도를 잘하는 생쥐가 공간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길을 잘 찾아요. 네, 길을 잘 찾아요. 왜 길을 잘 찾을까요, 외도형 생쥐가? 아무래도 다녀야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운전지식이 운전 되게 잘해요. 없어, 아무도 못 가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길은 운전식이에요. 모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길은 모릅니다. 이야. 답이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녀서 많은 암컷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 어느 암컷이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역시. 그렇죠. 저 옆 동네에 홀로 사는 암컷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공간 같은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이라는 게 왜 생길까? 물론 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적이 되고 자식들도 잘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크 판카셉이라는 박사님께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쥐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배도 굵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랑 친해졌는데 쥐가 친해질 뿐만 아니라 웃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잔크 파카세 박사님께서 손으로 맨날 긁어주니까 손만 보면 이 쥐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안 들리실 텐데요. 손을 주고 이렇게 긁어줄 때마다 이 쥐가 소리를 내요. 키득키득키득키득 소리를 내요. 진짜? 잘 보세요. 된다.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 아닙니다. 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거는 초음파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데 이거는 비디오 동영상에서 소리가 들리게끔 이거를 프리퀀시를 낮춘 거고요. 사실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결과예요. 근데 좀 아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쥐가 사납고 그렇거든요. 근데 볼펜 같은 걸 이렇게 긁어주면 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험할 때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쥐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웃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또 제가 쥐를 잘 만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실험실 학생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쫙 도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쥐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이제 탁 가운데를 이렇게 흥분하시고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쥐를 못 만지겠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제가 간단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생쥐가 있고 렛이라는 큰 쥐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보통은 생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생쥐를 쥐라고 하고요. 렛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렛을 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렛이었는데 그냥 렛이 아니라 굉장히 나이 들고 큰 렛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만한 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강아지만한 렛이 이미 벌떡 일어섰어요. 눈을 이렇게 뜨고 거기가 식품영양학과였는데 뭘 잘못 먹이셨나 봐요. 그래서 얘가 공격성에 대단하게 돼서 이렇게 누런 이빨을 내밀고 얘가 일어서 있었어요. 뒤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고 있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손에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뭐냐면은 막대기를 하나 달라고 해서 볼펜으로 이렇게 긁기 시작을 했죠. 목욕을 안 하잖아요, 보통 실험실에서. 얘가 이제 몸을 대기 시작을 하든지 이제 긁어주니까 시원하니까. 네, 시원하니까. 한 10분 있으니까 두루 눕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손으로 긁어주고 딱 들어서 이렇게 옮겼더니 그때부터 우회 같은 거. 이렇게 동물도 뇌에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있고 저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긁어주는 거라서. 제가 떠나는데 되게 슬퍼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고 다들 천사 같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회가 각박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해도 화가 나고 방해 안 하고 너무 잘 나가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정말 분노의 사회잖아요. 분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분노와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향수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대에 섰잖아요. 그래서 온 관중들이, 청중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막 항의를 하고 막 분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향수를 뿌리죠. 그 순간에 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분노가 잦아드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되는데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분노 회로와 사랑 회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랑과 분노의 회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는 또 사랑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신경 뇌지도에 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쥐들은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신경이 활성이에요. 이게 신경이 한번 흥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 수컷을 넣어주면 그죠? 이 공격성과 분노가 나올 때 이 신경이 마구마구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컷 생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소리가 나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뭐냐면 자, 이게 아까 그 똑같은 분노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화를 내고 있죠. 따딱따딱. 여기다가 암컷을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와, 우와. 조용하죠. 와,
신기하다. 이게 신경세포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가 아주 가까이 등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얘가 구행동을 하고 교미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간에 빛으로 분노 신경을 자극해 준 거예요. 억지로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신경의 기능은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억제하고 분노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인데요. 이거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무장갑이에요. 거기다 빛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벽을 친다거나 엉뚱한 병을 깬다거나 그런 이제 행동이 빛을 자극할 때만 나타나게 되고 이제 빛을 끄게 되면 그런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신경과학자들이 아는 거는 뭐냐면 사랑과 공격 신경세포가 서로 억제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학교폭력도 심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폭력을 없애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우정을 쌓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저절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신경과학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좋은 감정의 기능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정을 쌓을 수가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교감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감이 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효진 씨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좋죠. 설레이고 제가 오해영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거울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시청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등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거울신경이 발효를 하기 때문인 거고 오해영이 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서 뭔가를 느끼시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자꾸 이렇게 내밀게 돼요. 그게 바로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드라마를 저런 장면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외계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외계인도 외계인 나름이죠. 김수현 씨가 굉장히 열연을 펼치셨는데 연기력은 출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험실에서 맹꽁이를 키웠었는데 맹꽁이 이름을 제가 김수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동물원에서 뱀의 먹이로 흰 쥐를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두 마리 생쥐를 넣어줬는데 뱀은 당연히 한 마리를 먼저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친구 생쥐가 뱀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와. 네. 막 물고 그래서 사육사가 감동을 받아서 두 생쥐를 다 구해줬다는. 그래서 저 생쥐도 다 살았답니다. 야, 어머, 대단하다. 실제로 이거를 실험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비디오는 뭐냐면 이 친구 렛이 갇혀있는 렛을 구출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페기 메이슨이라는 박사님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생쥐일수록 더 이런 구출해주는 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 뇌 영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고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를 같이 찍어봤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길쭉하게 나온 것이 보면은 이 몸이 아픈 그런 통증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면은 같이 아파하는 거죠. 보시면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같이 아픈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식이나 열정적인 사랑을 위해서만 이런 좋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거울신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시킨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자극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 사회적인 연결 관계도 열심히 연결을 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번식을 넘어서 사회적 동물이 더욱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더욱더 인간답게 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욕 회로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왜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홈쇼핑에서 마구 주문을 안 하겠죠. 아,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뇌의 장난이야.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반면 기업에서는 정말 소유욕 회로를 자극할 만한 디자인의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오래 쓸 테니까 자원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조차도 신경회로가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 사회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싸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 소유욕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자원이라든지 어떤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소유욕 회로가 사실은 많은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신경 회로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호기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애들 끌고 마트에 가면은 계산도 안 했는데 이미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 다시 갖다 놓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런 회로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계속 야단 맞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소유욕 회로가 억제되고 호기심도 좀 줄어들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겠네. 저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엄마하고 중학생 자녀,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이잖아요. 게임 중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을 습득해서 자기의 캐릭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성취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현찰을 주게 되면 현찰을 뭘로 바꾸나요? 문화상품권으로 바꾸게 되고 문화상품권에 있는 거를 게임 아이템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하게 되고 최근 기사에 보면 포켓몬고 아이템을 모으신 분이 그 계정을 갖다가 네. 몇 천만 원에 팔았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만들게 되고 앞서 말했다시피 쇼핑 중독 뭐 이런 거에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 신경회로를 잘 파악하고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또한 해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조절할 것이냐. 참 어렵잖아요. 성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뇌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청중이나 학생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회로인 것이지 우리가 그런 뇌의 기능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목표로 삼고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탐욕 회로의 기능이 뭘까? 이건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유욕이 있고 이 탐욕 회로가 있다는 것은 나눔의 전제 조건이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물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눔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물을 줘도 기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기능들은 다 양면성이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 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탐심과 소유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나눔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뇌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 돈 벌어야지, 번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그런 나만의 인생의 아이템을 찾아 나가시고 소유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